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맹수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 또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한몸 바쳐 싸워 이긴 불굴의 승부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맹수와 싸워 이긴 사람들 3탄격인 맹수와 싸워 이긴 엄마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세상의 엄마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알아보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정의 달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맹수와 맨손으로 또는 불굴의 의지를 담은 연장질로 맞다이를 놓아 이긴 엄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퓨마의 공격으로부터 자식을 지켜낸 엄마 두 명의 사례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야생 퓨마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형과 함께 앞마당에서 놀고 있던 5살 소년을 퓨마가 갑작스레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아들은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엄마는 뛰쳐나갔는데 이때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듯한 엄마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퓨마는 소년의 위에 올라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고 소년의 엄마는 퓨마에게 달려가 아빠를 떼어내고 퓨마의 입속에 들어 가 있던 아들의 머리를 꺼냈는데 퓨마는 천만 다행으로 공격을 지속하지 않고 빤스런을 제꼈다고 합니다. 5살 소년은 얼굴과 머리, 목 부근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치료를 받은 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소년의 엄마도 손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고 사람을 공격했던 것은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어린 개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퓨마를 지킨 엄마의 사례가 있는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 섬에 거주하는 첼시 로카트와 그녀의 아들 제커리는 19년도 3월경 평범한 일상을 지속하던 중 뒷마당에서 7살 아들인 제커리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갔는데 제커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역시나 그 위에서 어린 퓨마 한 마리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퓨마는 제커리를 물어가려 했지만 소년의 엄마인 로카트는 소리를 지르며 퓨마에게 달려들어 아들의 팔을 문 입을 벌리려고 안간힘을 썼고 어린 퓨마였지만 강했기에 자신의 힘과 체력을 판단한 로카트는 내 힘으로는 주둥이를 벌리지 못하겠구나 생각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누군가 도와주러 와주길 기도하며 퓨마에게 거친 저항을 하고 아들을 지켜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러 와줬고 도망간 퓨마는 결국 사살되었고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간 모자는 제커리의 경우 머리에 4cm의 자상을 입고 목과 팔에도 상처가 났으며 로카트와 그의 남편은 뒷마당에 보안 카메라와 덫을 설치하고 경비견을 한 마리 키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경험이 적은 어린 개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퓨마는 사람을 피한다고 하지만 매우 굶주렸거나 저렇게 어린 개체라면 인간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고 100kg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퓨마이기 때문에 그 살상력을 생각한다면 회음부가 왈칵거려 저릿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두 번째, 북극곰과 맨손으로 완타치 맞다이를 놓은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조금 지난 2006년에 벌어졌지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사례라고 하는데 북극곰 혈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작은 마을인 이브지비크에 거주하던 이들은 어디나 그렇듯 주말을 맞아 동네 꼬마들이 모여 서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갑작스레 겁에 질린 채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전 세계 곰 중 1대장급에 들어가며 가장 큰 곰인 북극곰이었고 그 모습을 본 북극곰은 아이들을 공격하려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리디아 앵기우라는 이름의 41세 여성이자 위협을 당하던 아이 중 7살 소년의 엄마였던 그녀는 자식이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지 맨손으로 주먹 불끈 쥐고 달려와 북극곰과 맞다이를 놓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대피시킨 뒤 자신의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며 끝까지 북극곰의 공격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발까지 사용하며 싸까끼고로 곰의 공격을 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북극곰에게 위협 사격을 했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공격을 해올 움직임을 보여 사살하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피를 흘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니 천운이 따라줬다고 할 수 없고 그녀의 악착 같던 맹렬한 방어가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자식을 지키기 위해 곰과 싸우다 얼굴을 다쳤는데도 아이를 끝까지 보살폈던 엄마입니다. 부탄의 타시 대마라는 히말라야에서 두 살의 아들을 키우던 그녀는 아들과 버섯을 따러 갔다가 곰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수유를 하던 틈에 뒤에서 공격을 가한 것인데 대마는 입과 코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턱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곰에게 맞불 공격을 놓으며 맞서 싸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다같이 고함을 치자 곰은 도망을 갔고 피를 너무도 흘려 업을 수도 없던 상황이라 마을 남성들이 달려와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병원으로 가던 중에도 정신을 차리면 아이가 아파 혈변을 보고 다른 음식을 먹지 못하던 상황이었기에 수유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굴이 처참히 공격당한 상황에도 아이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얼굴은 함몰되었고 아무래도 의료적인 지식이 부족했는지 주민
시민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로 여겨 수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들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일상을 빼앗긴 그녀에게 부산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슐랭 셰프들이 만찬 행사를 진행해 모은 자선 모금액을 한국에 지원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 마리아 셰프는 그녀가 치료를 마친 뒤 부탄에 돌아가게 되어도 생계를 이어가도록 매달 100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사람들은 무료 진료를 약속한다고 했으며 타시 대만은 부산은 기적의 땅이라며 조 셰프를 비롯한 도움을 준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도움을 받게 된 상황이 참 감동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늑대 대가리를 찍어버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례는 맨손으로 싸웠다고 하긴 그렇지만 영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루게 되었는데 동네를 들으면 아 역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다게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아이샷 막수도바라는 50대 여성은 여동생 집 마당에 서 있다가 늑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공격을 당한 그녀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뭐 연장 같은 거 없나 하고 둘러보다 도끼를 발견해버려 한쪽 팔로 도끼를 들어 다른 팔을 물고 있던 늑대의 대가리를 내려 찍었고 아이샷의 도끼로 나이스샷을 맞아 머리통이 제대로 짜개져버린 늑대는 몇 번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즉사해버려 물렸던 팔을 빼내게 됩니다. 도끼를 들고 있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 막수도바는 늑대에게 기습 공격을 받고도 당황하지 않았고 연장을 들었다는 것이 위기대처 능력 또한 대단한 듯 합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현지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지 주민들은 도끼 사용법을 연마하기도 했다는데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늑대가 팔을 물어제꼈는데도 당황하지 않았고 도끼를 들어 냅다 찍어버린 50대 여성이 맨손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례이고 넣지 않으면 너무도 아쉬울 것으로 보여 영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맹수와 맨손으로 또는 연장으로 살아남기 위해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 이긴 엄마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식을 보호했던 세계의 엄마들이 대단할 따름이라 맹수와 맨손으로 싸워 이긴 사람들 3탄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4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다른 컨텐츠도 준비해보는 등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 두 번째 채널의 계획은 거의 빠그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귀찮아서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채널의 영상 컨텐츠를 다양하고 꾸준히 올리는데 집중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일도 잘 풀리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